못 하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운영을 해서 내가 만약에 그 사상구 개법동에서 오픈을 했다 그러면 내랑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을 내 단톡이나 밴드로 일단은 유입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꾸준히 주는 거예요. 주다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라는 사람을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창업을 하면서 먼저 단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내가 이 지역에 관한 소식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꾸준히 주면서 고객청을 확보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분이 뭐 임대로 왔든지 아니면 임차로 왔든지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분들이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내가 여기 원룸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저기 감정동에 공장도 하나 있대서 또 공장 손님을 내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될까요? 뭐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색 엔진에서 지금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건 40, 50대들도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게 요즘 유튜브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를 제외한 그 블로그에서만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그 검색을 많이 하는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내가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도 있을 거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은 우리가 그 물건을 올릴 때 비용이 들어요. 건당 얼마 이렇게 드는데 블로그는 어떻게 해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하면서 내가 상위 노출되면 손님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진하고 글만 있으면 돼요. 사진하고 글로서 내가 블로그가 습관만 되시면 되는데 사진은 챙기는데 글 적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는 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는 거, 사진 어디 가도 열심히 찍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글을 적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해 보는 거. 저도 우리 어릴 때 왜 일기 적으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귀찮은데 요즘은 뭐 일기가 된 거죠. 근 6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좀 습관화가 되도록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어떤 걸 적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제가 사상구에 일하고 있으면 저는 사상구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사상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들을 내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시청 들어가서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고시공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사들 이런 부분들도 포스팅의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잘 많이 알아야 되는 곳이 세금 쪽. 그럼 구세청 들어가서 양도세 백문백답 이런 것들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뭐 항상 어떤 소식들이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블로그의 질을 좀 높이셔야 돼요. 높이다 보면 어느 정도 아, 내 글이 이제 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물을 올리시는데 지금도 주구장창 매물만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옛날에 배울 때 매물은 일주일에 한두 개만 올려라 이랬는데 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매물을 그리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데 왜 자꾸 정보를 올려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 사상 스마트시티라고 지금 뭐 서부사 청사도 들어오고 오래된 공장을 이래 바꾸는 지역이 있어요. 감전동에. 저는 사상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록들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메모를 해세요. 아, 이쪽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 보다. 뭐 공부하니까 알고는 있겠죠. 그래서 정보 올린다고 내가 메물 접수가 안 되고 손님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와 매물의 조합을 뭐 어떻게 해라 라기보다도 최소 일주일에 정보를 한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또 이 정보를 통해서 고객이 안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보다는 좀 정보도 여러분들이 좀 올리면 안 좋겠나 싶고요. 유튜브도 하잖아요. 쇼츠를 하든지 동영상을 하는데 유튜브도 보면 제가 유튜브 강의도 해요. 쇼츠가 편하고 요즘은 좀 대세기 때문에 많이들 하세요. 근데 거기도 뭐 한다? 정보는 없고 전부 다 매물만 올려요. 그러면 구독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요. 근데 정보를 올리다 보면 유튜브도 어느 날 그 정보를 통해서 구독자가 생겨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 유튜브에 있는 매물도 보게 되는 게 저는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조금 유의를 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희 소장님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대표님 노출이 안 됩니다 이래요. 제가 봤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하루에 두 개 한 써보지 이래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쓰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되면 상위 노출이 빵빵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셔야 되고 매일 쓰는 거 습관 가지셔야 되고 주말이라고 쉬는 게 있나요? 네이버가 주말이라고 검색이 안 되나요? 마케팅은 24시간 움직이잖아요. 이 인터넷은. 그래서 일단 주말 쉬지 말고 꾸준히 하라.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마케팅의 모든 것에 보면 그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검색 도구라는 게 있는데 그 키워드 검색 도구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사상구 감정동 공장 임대라는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노출을 해줘요. 이게 뭐 경쟁률이 높다, 낮다, 중간이다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경쟁률 높은 데 들어가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뭘 쓴다? 세부 키워드를 조금 넣어주시면 노출에 더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장을 내가 예를 들었다 하면 자, 공장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도로가 좋아야 좀 넓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층고가 높아야 되고 호이스트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세부 키워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 제가 이 매물을 보니까 야, 이 매물은 우리가 각지라 그러죠. 양쪽 각지에 문이 다 들어있어서 야, 이 차량이 이게 진입하기도 좋고 또 문 높이가 높아서 층고가 높아서 차량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네. 그러면 창고나 물류로 쓰기 참 좋네. 뭐 그런 것들을 내가 현장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 키워드로 이렇게 제목에 좀 넣어주시고 본문에 조금씩 녹여주시면 상위 노출도 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사진을 올리셔야 돼요. 우리 뭐 캡처한 사진이나 그리고 다운받았던 사진들 이런 사진들보다는 실사진이 좀 더 유리하고요. 글자도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단답형이 아니고 충분하게 글자로 내가 이 매물을 좀 풀어주다 보면 손님들의 이해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바쁘기 시작하면 많이 바빠요. 아침에 9시 반 10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소장님들이 네이버 매물에서 정리를 하죠. 어제 어떤 물건이 나갔다 아니면 어떤 물건이 접수됐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는 물건 거래 완료시키고 하나는 물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전화예요. 전화 이렇게 쭉 하고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 밥 먹고 오후에 좀 블로그 좀 써볼까 하면 저 손님들이 오는 날도 있잖아요. 저 그렇게 알아보면 하루가 금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블로그를 할 때 10시에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낮에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서 밤 10시 되면 모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마치는 시간이니까 10시 되면 제가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 내가 블로그 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저한테 해준 분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 리듬에 도저히 낮에 이 블로그를 넣으면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았다? 그냥 밤 10시로 잡아서 했었고 그거 잡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도 듣고 오프라인도 듣고 했지만 이 블로그를 좀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마치고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지 다 씻고 나면 한 11시 반쯤 돼요. 그러면 물어보고 우리 아들은 왜 내가 물어보면 1분 만에 안 느껴져. 엄마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 나는 왜 2시간 동안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블로그 할 시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지금까지도 블로그 유입이 밤 시간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밤에 보고 그 다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패턴을 쓰는 시간을 좀 만들면
나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올 거고요.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던 거를 우리 소장님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제 패턴을 또다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제가 아침 6시에 운동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6달을 운동 못 갔어요.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7시에 도착. 그럼 가면서 김밥 하나를 사서 7시에 도착해서 우리 실장이 출근하는 시간이 한 11시 정도였어요. 실장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내 일이 안 돼. 이제 그때부터 떠들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책을 썼거든요. 그 주말에는 또 손님이 없고 또 아니면 도시관을 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내 패턴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고 나면 일이 훨씬 쉬워져요. 저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블로그를 해서 돈 안 드리고 광고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들 의외로 돈 잘 버는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까 말듯이 한 달에 600 벌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다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 아까 제가 글에 말했잖아요. 11만 명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5만 2천건 거래됐어.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썸에 있어서 억수로 아껴요. 아끼는데 이 블로그 교육을 받으라면 의외로 또 나는 할 줄 안다 해요.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책이라도 보셔서 그냥 내 거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료로 이걸 광고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내 패턴을 하나 만들지 못하고 바빠서 못했다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쟁터 나왔잖아요. 전쟁터 나왔는데 내가 무장은 했어. 뭐 방탄복도 입고 총도 들었어요. 그런데 총 들면 뭐야? 총알이 없다는 거죠. 총알을 빵빵빵 쏘아야지 내가 뭐 적을 맞추든지 해서 내가 내 방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내가 전쟁터 나온 거나 같다. 그럼 난 언젠가 뭐다? 적한테 맞을 수도 있다. 저는 블로그를 그렇게 마케팅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장도 가져본 게 없고 부동산이 처음이고 그리고 뭐 책도 여기에 대해서 썼고 마케팅도 여기에 대해서 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교나 부경대학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는 뭐에 대한 강의냐면 요즘 부동산 프로테크 이래서 어플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부동산 어플 활용을 해서 부동산 정보 찾는 법, 매물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 김혜경이란 사람, 뭐 박사, 교수, 뭐 대표 많은 호칭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호칭들이 다 뭐다? 부동산에 최적화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사람한테서 배우는 강의가 우리가 밖에서 정말 잘 나가는 마케터들도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분들보다는 부동산은 저한테 배워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중개업 마케팅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고요. 이것만 잘해도 아니면 이 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마케팅 모든 것 이 책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도 뭐 저한테 강의 듣지 않아도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해경공주TV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해경공주TV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인터넷 중개실무 또 기타 제가 상담실무들을 여기 유튜브에 제가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책을 읽다가 뭐 저자님 작가님 뭐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유튜브로 올려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친절함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해경공주TV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